혹시 해바라기 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?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상담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원스톱 지원 시설인데요. 해마다 성범죄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전남에는 해바라기 센터가 두 곳뿐입니다.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2019년 11월 영광군에 문을 연 해바라기 센터입니다. 20여 명의 직원이 성범죄 피해자 심리치료와 응급조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4년 전 목포에 있던 시설이 병원 측의 운영 중단 결정으로 영광으로 옮겼습니다. 그런데 목포와 해남, 진도 등 전남 서남권 일부 지역에서는 거리가 멀다 보니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. 실제로 지난해 전남 경찰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자는 천여 명에 달했지만 해바라기 센터 이용자는 30%에 불과했습니다. 목포 인근에 있는 피해자들이 영광까지 가는데 굉장히 거리가 거의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. 시간 소요도 엄청나게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원 받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. 전남 지역 해바라기 센터가 담당하는 면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지만 전남에 있는 해바라기 센터는 영광과 순천 두 곳뿐입니다. 해바라기 센터가 적습니다. 두 개서로. 그래서 저희들이 강진의료원에서 그쪽으로 신규 센터를 하나 만들어볼까 하고 있습니다. 성폭력 등 피해자의 신속한 위기 상황 대처와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해바라기 센터 추가 설치가 시급합니다.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.